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어제 7% 이상 상승했던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의 여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이제는 반전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일제히 끌어올려줬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자, 반도체가 불을 뿜으면서 다시 이제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불을 뿜은 상승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지난주 대안주를 굳이 제가 하이닉스를 드렸는데 오늘도 먼저 하라고 했어요. 예. 좋습니다. 네, 지난주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무슨 얘기냐면은 그 10월 달부터 이게 하루씩 이렇게 반도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 갈등 말듯 이렇게 약올렸거든요. 근데 아마 어제 또 IT가 반등을 보이면서 아마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또 계속 일시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바뀌었다, 갈 것이다. 저는 후자인데 아마 전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판단,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은 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판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간다.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분위기 바뀌었다. 네네. 일단은 뭐 제가 제일 그 해외 그 IB 중에서 제일 많이 참가하는 것이 모건스탠입니다. 저랑 이렇게 성향이 좀 많이 맞아가지고 잘 맞아서 모건스탠을 많이 그럼 참고를 하는데 지금 거기 어필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 많이 참고를 한다. 네. 뭐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8월달에 그 의견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참고를 했었고 골드만삭스가 뒤늦게 의견을 수정했는데 아마 골드만삭스가 무릎을 탁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끝까지 그냥 버틸 걸 네. 이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모건스탠리가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안 좋게 얘기를 했었다가 이제는 덜 나쁜 편,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디램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모건스탠리에서 이런 의견이 나올 때 시장이란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고를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내년 1분기가 이제 바닥이고 다운 사이클이 짧아지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설 것이다. 그 근거는 생산업체의 낮은 재고. 삼성전자도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재고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 강세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하게 되면서 어쨌든 반도체 의견을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와 키파운드리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DBIT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말씀드렸는데 DDR5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DDR5 교체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가 할 것이라는 그런 자료를 저도 참고를 좀 했는데 인텔이 이제 DDR5를 지원하는 12세대 CPU 그리고 메인보드를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도 현재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DDR4가 뭐 전향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제 뭐 DDR5의 어떤 출하량이 좀 증가할 전망인데 그렇겠죠. 그래서 옴디아의 어떤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 4.7% 그리고 후 내년에는 이제 뭐 2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출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메모리 종합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정태근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주셨는데 반응이 한 주 정도 뒤에 왔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도 궁금한 게 네.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지만 어제 시장을 보는 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 테마가 있는 것들만 막 올라오는 시장이었는데 어제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외국인과 잘 소통하는 정태근 팀장님한테 여쭤봐야죠. 모건스탠리에 물어볼까요? 네. 그거는 앞에 나오는 고모님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네. 외국인과의 소통 달인인데 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냥 또 쏠림이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요? 특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반도체는 항상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는 싹 침체되는. 예. 네,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일단 오늘도 SK하이닉스가 계속 갈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4% 올랐습니다. 네,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면 영향을 또 이쪽으로 계속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쪽이 좀 더 눈길이 가야 하는 나머지 쪽은 또 약간 또 부담이 되는 네네. 이런 시장의 흐름들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지금 스팟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밀립니다. 네. 하락하는데 그래도 내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단 지금은 모르겠고 내년은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어떤 사이클이 좀 단축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이어지는 뭐 IT 신기술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니 블록체인이니 이런 전반적인 IT 신기술은 당연히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더 끌어올린다라는 그렇죠. 반응들이고요. 게다가 또 전장화되는 특히 자동차의 IT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또 이쪽도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진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을 더 강화시키고 있죠. 키파운드리 쪽과 함께 이번에 SK텔레콤이 분할되면서 이제는 M&A를 적극적으로 지분을 100% 할 수 있다. 이런 쪽도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다 같이 이제서야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에 대한 평가들이 또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네. 시세를 받기 시작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SK텔레콤의 이 영향도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도 뭔가 M&A를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반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기술주들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